저런 분도 계시구나. 저렇게라도 해야 우리 신분의 힘을 받는다. 제가 인천에서 이성과 함께 우리 신분의 힘과 거기를 가지 않고 계속 왔다. 경찰들 빨리 내보내야지. 뭐 하는 거야? 정현우 후보님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마지막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. 국민의힘이 한약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속지 마십시오. 그들의 눈물보다 우리가 연민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.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?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가리고 있어요. 가리고서 왜 여기 있습니까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그들은 연민하는 것,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,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연민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50개 지역 선거에 법 제도까지 끌어 고치면서 이 나라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릴 것입니다.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겠지요.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. 그들이 늘 굶고 흔들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들 끌어안고 저 세상을 떠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고통스러운 우리 민생의 현장에 관심을. 아니 지금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경찰들 빨리 막아야지. 왜 안 막는 거야? 정말로 고통 때문에 이거 다 선거방향을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. 이 철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.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왜 잘 맞추는 문어가 돼가고 있는데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달려들려는 거야? 이종석 결국 정치인이 될 것이다. 무슨 상과 황상무 생선 헷갈로 하늘을 행복한
방상을 대결 경쟁 될 것이다. 맞췄죠? 이번에 결국엔 뉴욕시와 가라키시와 왔구나. 맞췄죠?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이 앞에 7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정면호 후보에 근접해서 선거 포기할 거라고 했습니다. 여기 남교도 있고 배신자 지금은 저렇게 무슨 진짜 또라이긴 진짜 또라이다. 난 결국은 난교 왜 여기 와가지고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달려들려고 하죠? 것이다. 이렇게 네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저 정해찬과 정해찬 후보 애들이 지금 경찰들한테 이렇게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. 이재명 당 대표님이 연설하는데 저기서 막 사과하면서 여기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흥분한 정해찬 그 선거운동한 애들이 지금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달려들고 있어요. 그리고 저 빨리 끌어내. 정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우리 유동철을 빨리 끌어내. 그냥 다 끌어내. 유동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, 부산의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오. 별것도 아닌 것들이 뛰어와가지고 정치인들은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.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보고 이 집단도 시켜보고 저 집단도 시켜보고 그래서 잘하는 쪽을 칭찬하고 못하는 쪽을 벌을 줘야 네. 경찰들한테 몰아내고 있습니다. 아무도 들어가세요. 안으로 들어가세요. 안으로 쪽팔린 줄 알아야지. 아유 거지 같은 새끼들. 어디서 먹었어요? 쪽팔린 줄 알아요 저쪽. 파이팅 유동철